드라마 핑카입니다. 박지은 작가의 눈물의 여왕 드라마가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데요. 사랑의 불시착 이후 오래간만의 작품이라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박지은 작가의 작품에서 항상 등장했던 퀸즈그룹이 드라마의 배경이네요. 퀸즈그룹 재벌 3세로 등장하는 김지원 배우, 그리고 재력가의 장가를 간 변호사로 김수현 배우가 등장합니다. 백화점의 여왕인 김지원 배우의 역은 홍혜인이고, 슈퍼마켓 왕자로 등장하는 김수현 배우의 역은 백현우라고 합니다. 둘의 사랑이 시작되어 결혼에 꼴이 나는 드라마가 아니라 둘은 이미 부부였네요.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는 부부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보아하니 등장인물들의 나이도 30대 중반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 동안 그 사랑이 식어버렸고, 위기에서 둘은 기적처럼 다시 서로에게 반하여 사랑하게 되는 설정으로 보이네요. 로코의 데모 박지은 작가의 작품이라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첫 회에 대한 스토리를 잠시 살펴보니 여자 주인공 홍혜인은 대단한 인물로 등장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인 퀸즈그룹의 3세입니다. 홍혜인은 퀸즈 백화점의 대표로 있으며 백화점의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는 능력 있는 캐릭터네요.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하기 직전의 상황으로 드라마의 1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 홍혜인의 남편으로 백현우는 퀸즈그룹의 법무이사로 등장하고요. 백현우는 평범한 집안의 아들로 살아가다가 홍혜인과 결혼해서 혹독한 처가살이에 시달리고 있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백현우가 집안이 평범하다는 것이지 본인의 능력은 대단한 인물이더라고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라고 하네요. 귀티나는 외모를 가진 게 특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눈물의 여왕 드라마 특징이 지금 백현우 집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벌의 이야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백현우가 태어난 동네 용두리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범하고 적많은 동네에서 자란 백현우가 재벌가로 들어가서 꽤나 고생을 하나 봅니다. 홍혜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지만 결국 이혼을 꿈꾸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아마 홍혜인의 집안에서 백현우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는 거겠죠. 반면 홍혜인은 도도한 여왕으로 못하는 게 없는 데다 할 말은 다 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고고하고 거침이 없는 캐릭터고요. 일단 사랑보다는 일이 우선인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백현우를 좋아해서 결혼했지만 아마 결혼 생활에서는 성실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백현우가 왜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건지 이해하지 못할 거고요. 오로지 백화점의 매출과 성공에만 집중하고 있는 와중에 홍혜인에게 뜻밖의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것으로 첫 회가 시작되는 것 같네요. 일단 믿고 보는 박지은 작가의 작품이라서 등장인물 소개만 봐도 설레네요. 박지은 작가의 모든 작품을 다 챙겨봤던 사람으로 이번 작품 역시도 당연히 재미있을 거라 기대를 해봅니다. 드라마 핑크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